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한번 주도해 보겠습니다. 드세요. 야,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무감하세요. 트렌드? 이거 요아정 아니에요? 요아정? 아이가 완전 열광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이걸 또 준비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 저 요아정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잖아요. 정석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컨텐츠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어? 뭡니까? 저는 저 부계정입니다. 아, 부계정? 예, 예. 부동산 계약의 정석. 진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별다줄. 좀 한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하실 때 주의할 점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네. 자, 일단 부동산 계약은 3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단계, 후보지를 선정해요. 아, 어디를 사야 될지 결정부터 그렇죠.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지도 사이트를 켜시고 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약 한 10km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평당 가격들을 쫙 뽑아보고 예산과 맞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중요한 댓글을 꼭 확인하십시오. 아주 카인드한 퍼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후보지를 한 네다섯 곳을 선정합니다. 아, 그래도 조금도 좀 줄여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줄이는 건 직접 가서 합니다. 임장이죠. 그게 네. 전문용어로 현장에 임한다. 우리도 네. 임장을 갖지 않습니까? 노른자 그렇죠. 식당에서 임장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인프라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임장 가서 그런 시설들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임장 갔을 때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내 후보 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직접 걸어서 확인하십니다. 애가 어리면 애랑 같이 한번 걸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것도 좋죠. 예.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실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장. 주차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 동네가 또 유독 막 차가 많은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역시 구박사입니다. 밤에 가면 막 이중주차 그렇죠. 막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대별 주차 현황을 파악해보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이고요. 짧게 세 번은 가보죠. 그럼 이제 계약 좀 해도 될까요? 들어갑시다. 네, 기본적으로 계약을 이제 4단계로 나눕니다. 아, 4단계.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여기서 이제 가계약은 사실 우리 저 이미 관행적으로 다 실행들이 되고 있으니 이걸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가계약은 보통 매매대금의 1%. 아, 1% 물론 달라지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가계약금 넣었어요.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 바뀌면 뜁니다. 전문용어로 뛰어요. 매도자도 네.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계약금만 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땐 두 배를 주셔. 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네. 이제 본계약을 할 때는 이제 1% 넣으셨죠. 마지막 9%를 더 넣으시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간에 뭔가 일이 생기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중도금까지 납입을 하면 네. 계약을 물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분쟁 많잖아요. 매도자분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 나 안 판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면 특약난에 정확한 그 어떤 주변에 그 삼촌들 중에 변호사 한 분씩 계시잖아요. 아니면 중개사분들 중에 노련한 분들에게 네. 여쭤보시면 거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입니다. 아주 뭐 작은 꿀팁이긴 합니다만 만약 5월 31일에 집을 사겠다 그럼 부박 같은 걸 사겠습니까? 저는 한 하루만 미뤄달라. 돈이 없다. 하루만 미뤄달라. 그 이유는 바로 6월 1일이 부동산 관련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잔금을 5월 30일 전에 치르냐 후에 치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5월 31일에 사는 순간 하루 보유했는데 한 해의 보유세, 1년치를 그 사람이 다 내야 돼요. 네. 매매 당사자들끼리 잘 조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저 너무 그냥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도하는 컨텐츠는 마지막.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계속 갔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